일단 남편분하고 보면은 절대 못 살아요. 네. 근데 예민한 것도 예민한 건데 능력 아까 얘기하셨잖아요. 그거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데리고 살만하거든. 내가 지금 보니까.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해 주려고 할까 싶어. 아무튼 이미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뭐 근데 애들 결국에는 끝까지는 못 살아요, 결론은. 그리고 그 뭐야, 지금 사업하시잖아요. 거기에서 앉은 자리가 오래돼 보이진 않거든? 지금 오픈 한지 얼마 안 됐어요. 맞죠? 자리 잘못 잡을 것 같은데. 또한번 얼마 안 가서 옮겨야 돼. 자리가 안 좋아요? 내가 옮긴지 어떻게 알아? 지금 보니까 나오잖아, 그래요? 지금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맞잖아요. 예? 그냥 집 앞이에요. 집 집 앞에. 앞이어서 차린 거야? 그냥? 집안일도 해야 되고, 이제 다 해야 되니까. 집 앞이라서. 근데 아직 주변이 모르겠어요. 딴 데로 옮기래요. 막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어도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는 건지, 어? 좀 자리를 좀덜 잡은 데를 갔는데, 이거. 근데 그 직업은 되게 괜찮거든요. 네, 그래서 여기 가서는 좀 벌이가 좀 형편 없어질 수도 근데 제가 한 5년 쉬다가 이제 있어. 다시 오픈을 한 거예요. 작년 10월에.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 10월에 그럼 딴 데서 하고 이번에 옮긴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한 5년을 쉬다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장사를 시작한 거죠. 그때 오픈을 한 거죠. 그때, 작년 10월에. 예. 근데 잘 돼요? 그냥 뭐 손님들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있는 것 같아. 동네라서. 주변에 단지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되는 것 모르겠다. 근데 내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안 되는 자리라고 나오니까.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봐야 알겠지?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근데 이제 됐으니까.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했던 걸만 생각을 하고 오픈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그게 달라진 거예요. 네일아트가 맞죠. 위험해. 그래서 뭐 제가 할 때는 드릴 같은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막 드릴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맞아. 되고 하니까 완전히 이거 잘못했다. 오픈을 잘못했다.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경력자지만 어쨌든 약간 그 쉬는, 중단됐으니까 많이 바뀌었고. 맞아요. 너무 많이 바뀐 거죠. 그래가지고 되게 일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. 아니야, 근데 포기하면 안될것 같아. 왜요? 있잖아요. 네. 되게 잘 맞아요. 아, 저랑요? 예. 네. 이거 해야 돼요. 그리고 지금 당장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뭐 하거나 이런 운은 없거든요. 그 제가 원래는 또 피부 자격증도 있어서 피부 쪽으로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지금 그럼 네일을 피부는 안 바뀌었을까? 새로운 게안 안 돼. 나왔을까? 그러니까 네일이 새로운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라리 어찌 됐든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배울 거면 차라리 피부가 낫잖아요. 왜냐면 피부는 뭐한60몇 이렇게 됐을 때까지 할수 있으니까. 근데 네일은 그러면 네일아트를 직원 이제 좀 이제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하던가, 그러면서 피부도 같이 하던가, 그리고 옆에서 나도 배우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봐. 근데 가게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 6평밖에 안 일단 돼갖고. 그렇게 해. 내가 볼땐 이거 한 1, 2년? 이딱 하면 이제 또딴 데로 갈것 같아. 1, 2년 하다가. 2년 채우면 다행이다. 왜냐면은 이게 눈도 침침해요, 이제. 그러고 보니. 노안은 아닌데. 이제 어찌됐든 뭐 노안이 뭐한 40, 초반이면 온 되잖아요. 근데 벌써 네네네. 제 나이가 47인데 그쵸, 맞아요. 이제 와서 네일아트를 한다?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피부 싶고. 관리도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. 그 미용업이. 네. 근데 아무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일아트는 아닌 것 같고. 뭐,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피부 관리랑 같이 해서 병행하면서 해도 되거나 아니면은 좀 갈아타던가. 근데 이 네일아트 다른 데 가면 돈더 많이 번다고 나와. 그리고 여기서는 괜찮아도 이렇게 조금 내려온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아, 손님이 좀 없을 수 있어요. 예. 근데 뭐 드릴 사용하고 뭐 이런 것도 기술 같은 거 조금만 익히면은 원래 했던 사람이라서
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. 근데 뭔가 그 핑계인 것 자신감이 같은데? 아 핑계일까요?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자신감이요? 네. 예전에는 진짜 거침이 없었는데 네. 지금은 확실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멈칫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.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 막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보면은 다른 사람 한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거 보고 연습해도 또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병행하면서 해봐요. 같이요? 네, 난중에. 네, 그래서 이거는 저 뭐야 네일 아트는 직원하고 같이 하시면서 피부 관리 또 따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넓혀. 그럼 직원은 좀 아이가 좀 뭐라 그럴까? 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뽑는 것도. 조금 있다가. 근데 지금 있어요, 지금. 지금?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좀 배우고도 있고. 아, 지금 뭐그 상태면은. 하나? 네. 아. 더 뽑지는 마시고. 아, 더 뽑지. 월급 줘요? 월급, 네. 기본 뭐 250, 230에. 진짜요? 네. 인센티브 10%. 어머. 환들 얼마 가져가? 한 3, 400 가져가? 그러면 아니 그렇게 못 가, 장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. 그래도 한300 미만으로 가져가긴 해요. 아직은 이제 그래. 이번 달부터는 이제 좀 봄이니까 그래도 좀 이제 나아지고 있지 뭐. 인건비도 너무 비싸요. 비싸고 직원 잘 뭐 안 구해지고 네일아트. 그럼 직원이 좀 오래 있을까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시집 간다고 하던데. 아. 근데 직원이 꼭 있어야 돼요. 저는. 그니까요. 언제 어떻게 또 집안일 해야 될지 모르니까. 그 직원한테 여기 뭐 이래요. 이제 좀 자리 잡으면 얼마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길 거라고 이 근처로.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월급 말고 뭐 반반을 하던 하자. 그러면 너는 돈 안 드리고 차리는 거고 이렇게 너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건데 같이 해볼 생각이 있니? 네 가게처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해봐요.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막 진짜 빨리 나가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. 직원이요? 진짜 그만둘까 말까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계획이라던가 뭔가 희망적인 게 보이면 좀 있지 않을까. 네, 좋은 조건이면. 뭐 조건은 본인이 좋다고는 했어요. 근데 이제 뭐 반반 하자 이러면 더 좋아할 수도 있고. 근데 제가 제안을 해봤지만 조금 오픈샵이라서 기본이 안 받쳐주면 자기도 생활이 어렵다. 그래서 그거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 달에 얼마 가져가야 된다고?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반반으로 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가져간 돈이 더 적을 거다. 자리를 아직 못 잡은 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싫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좀 굉장히 딱 부러지는 아이예요. 지금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서 자리 잡아서 가는 거면 기존 고객을 데려가는 건데. 맞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 사람 아니어도 또 구하면 되는 거니까. 너무 한 사람 배 그럼 또 직원도 구해질까요? 아, 근데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요, 네일 아트가. 직원 구하기가 뭐랄까, 젊은 친구들이 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나. 예약제로 받아서 혼자라도 해야지. 올해는 사람 구하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아. 네, 올해는. 시원찮네요, 그럼. 네? 시원찮아요. 시원찮다고요? 네, 시원찮아요. 시원찮고. 시원찮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나오잖아요. 그럼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뭐 연습하고 저쪽으로 넘어간다 생각하고 돈 벌어서 넓히면 되지. 안 그래요? 아, 그리고 제가 또 아주 큰 고민이 있어요. 말해보세요. 아니,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. 그게 공실이에요, 계속. 어디에요? 어디에 있는 건데? 뭐 스타필드? 아니요. 배고? 시흥시. 아니 배고도 아니고 거북섬. 아. 아,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? 아니 그냥 일반 스트리트몰이에요. 거기 엄청 많던데. 많아요. 많아요. 네.
이자 내야지. 이자 내야 돼요. 네. 그래서 가게 오픈했어. 돈 벌어야 돼서. 그러니까요. 금방 나갈 것처럼 안 보여요. 그래요. 어떡해요. 네. 문서운이 없어요. 문서운이 없어요? 그럼 네. 언제쯤 있을까요, 문서운이? 그러게요. 아, 거기 이제 막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? 지금 작년 6월 달쯤에 이제 준공이 났어요. 그쵸? 예. 그럼 한 2, 3년만 기다리면 거기 좀 채워질 것 같거든? 2, 3년이나요? 네,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계세요. 네. 그래도 아. 채워진다는 게 어디예요? 헐값에라도 넘기라고 또 안 나오는 게 어디야? 아, 그래요? 네, 일단 가지고 있으래요. 가지고 있어요. 버틸 때까지 버티면 네. 되는 거예요? 네. 아니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네일 아트로 나갔어요. 하나는 네일 아트로 나갔고 하나가 지금 계속 비어 있는 거죠. 같은 곳에 두 개를 받은 네, 거예요? 그 옆에 칸으로. 옆에 칸으로.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볼 때는 팔지 말라고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그거 산 걸로 이익을 보거나 할 수 있어. 근데 지금 그 안에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조금만 조금 해야 돼요? 네. 진짜 너무 이자가 이자가 얼만데요?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는 거기서 월세가 나오니까 그거 치면 안 되지. 아니 근데 세도 지금은 이제 50%를 1년 동안 50%를 DC를 해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세가 60만 원밖에 안 나오고 두 개 합쳐서 이자가 400만 원 나와요. 350? 350? 정도 나와요. 거기다가 집 이자도 나오지. 아무튼 이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. 꼭 2, 3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저 뭐야 올해는 좀 아무튼 채워지진 않을 것 같고 올해는 안 채워져. 아니면 연말이나 연말에 이런 지금처럼 그런 조건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? 완전 파격 조건인데? 파격 조건이죠. 근데 주변이 다 황해요. 다 공실이에요. 근데 그게 한 2, 3년 지나야 거기가 채워질 것 같아요. 네,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.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로 너도 나도 달라고 하거나 이제 세를 좀 비싸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. 아, 네네네. 원래 새로 상가 받으면 그거는 조금 원래 버텨야지.